자, 안녕하세요. 무슨 말 아셨습니다. 오늘은 니트로 슬래시. 보통 슬래시는 여러분들 1위라고 4륜이 있는데요. 슬래시에서도 니트로 슬래시에서 1륜입니다. 1륜. 자, 굉장히 가볍고, 차 굉장히 잘 오고, 디테일감도 너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 두각함께 니트로 슬래시를 바지를 신고 수행하는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길들이는 끝났고요. 기본 길들이 말고요. 차에 잠깐 뭐 그려드릴까요? 자, 기본, 여러분들 시동 장비 아시죠? 시동 장비. 자, 요 시동 장비. 그 다음 시동 장비 안에 배터리까지 됐습니다. 배터리는 이렇게 됐죠? 여기 배터리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퓨얼 열릴 수 있는 기기. 그 다음에 안에 지금 여러 가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기본 렌치, 그 다음에 쇼크 커버 조절할 수 있는, 쇼크 조절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에어필터 오일, 지금 마찬가지로 앞에 것도 조금이에요. 그 다음에 바디핀, 설명서도 있어요. 중요한 건 차가 중요하죠. 차를 한번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체도 되게 이뻐요. 바디도 뭐 끝내기 이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옮겨서, 자, 바디 뚜껑을 씌우고요. 얘는 외부에서도 시동을 걸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여분의 플러그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두 개. 하나 서비스로 들어있어요. 왜냐면은, 엔진 시동 걸 때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플러그거든요. 플러그가 두 개 들어있는 거는 한번 교체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아까 플러그를 열어보니까 플러그가 좀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들어있는데, 추가적으로 그래서 두 개만 꽂을게요. 그 다음 여러분 요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흰색 이거 물으면 이거 위에다 꽂을 수도 있고요, 밑에다 꽂을 수 있어요. 뭐냐면 이게 찢어지지 말라고, 바지 찢지 말라고 이제 핀 있는 거예요. 이게 요거 근데 보통 많이 안 쓰죠. 많이 안 쓰니까 이제 빼고 일단은 두 개만 꽂을게요. 두 개만 꽂아야 바디가 딱 달아붙으니까요. 편의상 레이스 뛰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편의상 두 개만 할게요. 그리고 점프대를 두 개 만들 겁니다. 앞쪽 부대, 뒷부 부대. 그리고 이거는 지금 1:10 바디인데요. 랭글러 바디인데, 제가 랭글러에 꽂혀가지고, 껴보려 했더니 안 맞네요, 여러분. 역시 앵글러는 라크라운의 레이서라든가 아니면은, CSC10, 뭐 이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거 이쁘게 하려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시동을 걸어볼까요? 이미 세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다가 RC라이프 엔진이라고 검색하시면은 굉장히 많이 엔진 세팅하는 게 나올 거예요. 엔진 다 다 똑같아요. 자, 시동 걸어볼게요. 자, 먼저 땡기면서 하시면 더 좋죠. 자, 저는 키도 있고 땡기면서 앉아보시면요, 제가 여기 롤이랑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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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원래는 레이 끼는 거예요. 원래는 바디. 근데 레이 끼는 건데, 제가 이제 두 개만 꼈어요. 좀 신기하니까 보시면, 롤. 진짜 안에 사람, 여러분. 안에 사람 탔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카메라를 들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트레이스랍니다. 사람 신기하십니까? 자, 그리고 RC는 치매도 좋습니다. 치매도. 치맥이 아니에요. 치매. 치매 좋습니다. 치매. 얼마짜리에요? 이거요? 한 50만원 정도 합니다. 50만원. 예, 이런 이거 치미로 하나 가지고 있어요. 치미로 하면 좋아요. 자유롭게 이제, 자, 이제 올라오보세요. 저기. 속도 볼게요. 속도. 아무나 치기 잘하셔야 돼요. 약간 올라가 계시면 좋습니다. 올라오세요, 이쪽에. 또 이게 또, 우리가 또 학생이든 이제 어르신이 돼도 속도는 더 즐기고 싶어 하시니까. 아, 나이 먹은 사람인데 이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래? 이야. 근데? 좀 넓은 데 가서 한번. 예, 넓은 데 하면, 기분이 한번 스트레스 착해지죠. 50만원. 에, 그럼 못 사겠네, 이거. 오토바이. 감사합니다. 이게 공도를, 공도도 아니고, 이게 도로가 좋아요.
금방 떨어졌죠. 그냥 금방 떨어졌죠. 하지만은 장난 안 쳐야죠. 이 정도까지만 해도 장난 이 정도까지 하는 걸로. 이게 원래 좀 위험하니까 사람 엄청 사는 좋죠. 떠오르니까 좀 뿜! 이따 지형에서 쩍 빨리 올리거든요. 아이고, 몇 분 후였네? 이중으로 있어가지고 내가 이중으로 있어가지고.